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자격정지 보실 건데, 자, 우리 자격취소나 뭐 자격정지나, 자, 이런 쪽을 조금 좀 하기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격취소가 이제 좀 이따 한번 이제 앞글자 한번 따볼 건데, 네 개. 자, 우리 자격취소가 되면은 정말, 자, 죽을 사처처럼 아예 죽을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듭니다. 자격증 뺏겼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따야 될 거고, 자, 시험도 많이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네 개의 얘기입니다. 부정 양도 하면서 앞글자 한번 따볼 겁니다. 징역으로 정지시킨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238페이지에 이제 자격 정지, 이제 박스 아래쪽에 이제 자격 정지. 자, 우리 자격 정지도 자격 취소하고 꼭 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자격정지 찾아보십시오 라는 최근에 문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샘플 한번 보실 겁니다. 자, 먼저 자격정지,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자격정지, 자격을 정지하겠다.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정지하겠다. 자, 그 소리가 이제 자격정지입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뭐 자격정지 1년, 그러지 않습니다. 6개월. 자, 최대 컸을 때 딱 6개월입니다.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바로 있는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야, 너무 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 라고 봐줄 테면 봐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격증은 이제 크지 않을 건데 7개. 그럼 또 행운의 숫자죠. 자격 취소는 4개. 죽고 싶다, 죽을 사자. 근데 또 자격증지는 약하면서도 약간 많이 봐줍니다. 자, 7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요놈도 이제 가끔씩 또 나왔습니다. 다음 또 연결이 맞는 것은 해놓고 3개월, 6개월을 막 섞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왜 6개월일까요? 안 봐주고 3개월로 반토막 안 봐주고 6개월로 풀로 때린다. 그 소리가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유를 먼저 잘 보셔야 되고요. 자격증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이제 문장은 안 바꿀 건데 소. 이중소속 할 때 이중소속입니다. 옆집에 왔다 갔다 그런 짓은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갑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밥 먹고 오후 되면은 꼭 옆집에 가서 을사무소에서 또 근무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합니다. 뭐 정보를 빼줄 수도 있고 안 빼줘도 중개업을 문란하게 만듭니다. 이거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두 개 이상의 옆집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런다 그입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을 때 우리 가루처럼 이중 소속입니다. 자, 속된 말로 양다리 그입니다. 이 사무소 저 사무소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겠다 고소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우리 소속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업무 수행하면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장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종업원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뭐 대신 해줄 수도 있지만은 종업원이 직접. 자, 등록하거나, 근데 등록까지 또 아니한 인장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게 쪽입니다. 자, 첫 번째 앞쪽은 등록을 안 했다. 자, 두 번째는 옆에는 등록했는데 등록하지 않는 거 막 쓴다 그럽니다. 등록은 A로 해놓고 사용은 또 막 B나 어디 그냥 도장 그냥 아무도장을 막 찍어대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한 거 시장님이 알 거니까, 시장 구수 구청장님이 아실 거니까. 나중에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에 도장이 다르면 너 여기서는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확인 설명도 해야 될 건데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여기는 이제 중개의뢰 받으면 누구한테 취득 쪽에다가 모르는 쪽만 그리고 자료 보여주면서 뭐 확인 설명은 너무 중요해서 앞쪽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설명은 했습니다. 설명에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하지 않았을 때 대장 보여주고 등기상 증명서 보여주고 소유권이 어쩌고 소재지가 어쩌고 지목이 어쩌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운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설명하려고.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여 그입니다. 뭐 심심해서 배우냐? 그런 소리입니다. 설명하려고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그리고 우리 개업공인주사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약과태료로 설명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종업원이 더 셉니다. 설명 안 했다고 정지 먹고 쫓겨나. 돈 내는 게 아니라 쫓겨나. 게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이제 같은 확인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작성 교부 보존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명 이름 쓰고 도장과 그럼 저건 누가 작성할까요? 사장님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놓습니다. 밥상 다 차려 놓으면은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꽉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존 제재 없는데요 여기입니다. 제재 아예 없습니다. 뭐 사장님이 할 건데 왜 종업원이 그걸 하나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안 줍니다. 확인설명서 사무소에 둬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5번, 6번이 이제 거래계약서죠. 거래계약서에다가 서식만 다룹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4번, 5번 딱 묶어놓고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 없다. 자 이거 안 써놓으면 나중에 시험장 했을 때 왜 또 답이 없대 해갖고 자 계속적으로 생각만 아주 고민하실 겁니다. 계속 확인 설명만 나오면 거래계약서만 나오면 맞다고 엄한 거 찾아갖고 또 시간 버리고 틀리고 다른 놈도 쉽게 나왔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못 풀고 이러면 정말 아주 황당할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 없다. 자, 그거는 사장님이 할 거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에다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3억인데 6억으로, 3억인데 2억으로, 자, 이런 식입니다. 위아래. 자, 높게 낮게 해서 이제 탈세를 막 조장할 겁니다. 국가가 제시라는 게 탈세계입니다. 돈 못 받으면 공공기관도 운영이 어려워게입니다. 거짓을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문장 안 바꿀 건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둘 이상을 작성했을 때 속칭 정말 따운계약서 업계약서 방송에 왕창 나옵니다. 요거 이제 거짓 때문에 제재가 크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하지 말아라. 금지행위. 우리 금지행위도 이제 조금 더 늘어났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이런 게 이제 조금 달라질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그 박스를 먼저 보시면 여기다 3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1번.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했을 때. 여기저기 그러면 중견 물란하게 아닌가요? 보통 아래 볼까요? 막 다 3개월이 더 많네. 여기는 6개월로 안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시험장 갔는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 해놓고 3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로 때린다고요? 6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 표로 만들어놓고 6개월로 때리지 3개월로 안 때리겠다는 겁니다. 6월 결혼식입니다. 깎아줄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라.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장 그렇게 안 꺼져오게입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고 나중에 6개월 그러면 너무 가혹하네 오게입니다. 확인 설명도 3번 4번 안 크고요.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만 안 큽니다. 근데 여섯 번째 보실까요? 다운계약서 거기 좀 약간 굵게 써놨는데요.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못 받는다 오게입니다. 자, 돈 없으면 정말 국가가 제대로 아예 운영되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거짓 때문에 제재가 3개월이 아니라 뭐라고요? 6월입니다. 저기 뭐 인장에다가 확인 설명서에다가 거기다가 6월 그러면 X고 막 섞어서 내봤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가 이제 금지 행위 하지 말아라. 자 금지 행위 했는데 그러면은 금지 했는데도 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막 국가한테 맞짱 뜬다. 이런 소리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딱 표가 나죠. 이중소소, 중교물란하게 하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래계약서 왜 거짓을 쓰냐고, 왜 하지 말라는데 하냐고, 그입니다. 국가하고 맞짱 뜨냐고, 그 얘기입니다. 국가도 기분이 안 좋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제재를 크게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로 2번에 우리 자격정지가 아주 독특한 게 자, 등록관청이면 시장군수구청장 근처에 있으니까 알 겁니다.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등록증 줬지 자격증 안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격정지 사유 취소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 또 유사하게 내봤고요. 자격정지에 해당하면은 그 7개 해당되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하라고요? 시 도지사한테
그래서 시도지사가 제재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자격 취소 아닙니다. 자격 뭐만요? 자격 정지만, 자격 정지만 자 시도지사한테 알려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좀 안 알리면 직무유기 막 이럴 겁니다. 문제 될 겁니다. 뭐 반드시 알려줘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자격정지 기준은 아까 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국토 교통부 역 법은 꼭 뼈대만 만들고요. 이런 문장이 가끔씩 나오면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대통령령 그러면 안 되고요. 국토 교통부 역 이라고 해서 이제 장관 네가 만들어라 라고 대통령이 맡기지 대통령이 직접 만들겠냐고 합니다. 허접한 것은 장관한테 맡겨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분의 1도 가로 해놓고 여기 얼마게요 이렇게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저기 3개월 보니까 반으로 낮춰줄 수 있네. 근데 괜히 또 6개월이 무슨 아예 12개월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도 보실까요? 시도지사는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유반행위 결과나 동기 등을 참작을 해서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을 아까 6개월이 최대인데 2분의 1 딱 6개월이 2분의 1에 3개월 맞죠입니다.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가중. 근데 여기다 가중을 안 써도 좋은데 그냥 가중을 써놓으니까 또 뒤에다가 또 단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감경 할 수 있다. 깎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6개월이 3개월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개월이 더 맞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가중에서 초분할 때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아주 쉽게 있다.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없다. 없다가 맞다. 자,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오늘 시험 문제가 이제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낼 정도로 아주 그냥 법전을 긁어다가 한꺼번에 다 낼 정도로 내니까요. 꼼꼼하게 안 보시면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도 꼭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앞글자를 좀 따보셔야 됩니다. 앞글자 안 따시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뭐 등록 취소 절대적 상대적 나오고 형벌까지 나오면 너무 많아갖고요. 저것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막 못 찾아갑니다. 막 족보를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잘 찾아가시면 이제 우리 모의고사도 나오고 그럴 건데 아주 쉽습니다. 정리만 잘해놓으면 저거 자격 취소 맞네? 자격 정지 맞네? 라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7페이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앞글자 좀 따서 이제 자, 237페이지인데 바로 이제 자, 첫 번째 자격 취소. 자, 먼저 자격 취소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격 취소. 정말 우리 자격증이 빼앗긴다 그러면 정말 상상도 정말 하기 싫을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운 공부해서 뭐 1년 만에 합격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그걸 빼앗겼네. 우리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면허 취소 막 음주운전 하다가 면허 취소되면은 나중에 한동안 아예 그냥 무슨 핸들도 못 잡고 나중에 또 가갖고 어렵게 또 면허증 딸 겁니다. 그거 약간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면허증이 날아갔네. 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자격 취소되면 죽고 싶네. 딱 네 개. 정말 딱 네 개입니다. 자격정지는 또 가벼운데 소속이 또 행운의 숫자로 좀 봐줄게. 일곱 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부정량도 이렇게 앞글자 따볼까요? 문장은 절대 그냥 안 바꾸니까 자격정지인지 취소인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으로 양도하면은 부정량도 그리고 징역으로 징역으로 뭐한다? 정지한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은 중요한 문장이니까요. 약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량도 부정으로 양도하면은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야. 그렇게 정지시키면은 자격증 안 빌려주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자격 취소 당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부정한, 막 컨닝으로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아마 시험장에서는 안 걸렸을 겁니다. 친구가 그냥 아예 그냥 제 그랬대요. 하고 해서 이제 일러 바쳐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자격증 반드시 빼앗길 겁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을 그리고 이제 컨닝하다 걸리신 분 저 앞에서도 봤는데 5년 동안 시험장을 못 갑니다. 그 5년도 약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을 그리고 취득했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취득했는데 그걸 봐주겠냐고요. 뭐 상식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안 봐줄만 당연히 합니다. 자, 컨닝으로 합격했다네. 요 소리입니다. 정말 시험장도 5년 못 간다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엉뚱하게 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됐을 때 예, 근무가 되냐고 나왔습니다. 근무. 근데 근무는 됩니다. 결격사 12개 보면은 컨닝한 사람은 사무소 오지 말아라. 사무소 근무하지 말아라. 그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무소도 근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시험장은 못 가는데 사무소 근무 아마 떠낼 것 같지는 않는데 가끔씩은 또 유사하게 떠내기로 합니다. 사무소 근무는 가능합니다. 자, 개업 공인주사 등의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자, 시험장을 5년 동안 못 간다고 했지. 사무소 못 간다. 그런 건 없다. 뭐 커피라도 타라고 했습니다. 시험장 오랫동안 못 가니까 사무소 근무하면서 중개 보조는 가능하겠죠. 자격증 없어도. 이따가 빼앗겼으니까 이제 소속은 아닐 겁니다. 사무소 근무는 가능하다. 꼭 이렇게 엉뚱하게 법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걸 가끔씩 막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시간 없는데.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대여입니다. 자격증을 국가가 정말 아주 싫어하는 게 양도대여. 요거 양도대여는 포상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대여한 경우. 그런데 요 양도대여한 경우하고 이제 앞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은데 성명을 사용하겠다. 자, 요 문장을 또 자꾸 물어봅니다. 성명을. 우리 자격증에는 성명이 있잖아요. 성명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유처럼. 자, 성명을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내 이름을 같이 써볼까. 자, 성명을 사용하게. 자, 사용하게 한 경우. 여기는 아예 그냥 자격증 줘버리고 자기는 안 쓰는 거고요. 정말 여기가 이제 정말 진정한 양도될 겁니다. 여기는 같이 쓰네. 고수입니다. 자,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자, 이름 같이 써보자. 요것도 양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전체를 다 빌려주나 반을 빌려주나 빌려주는 거는 똑같잖아요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 문장도 양도되어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에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 자격 취소하고 분이 안 풀리니까 여기는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벌도 가능하다. 요즘 또 가끔씩 이렇게 형사적인 처벌과 자격 취소가 동시에 가능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그럼 이제 다 찾아보면 나올 건데, 자, 시간 많이 빼앗기네. 먼저 시험장 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된다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요 징역형을 뭐한 경우? 선고. 바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징역형이 바로 선고한, 자, 선고 뭐 된 경우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꼭 조심할게. 이 법으로. 다른 법은 아닙니다. 자, 이 법. 자, 이 법으로 이제 여기는 징역형. 자, 징역형이지 다른 법은 전혀 아닙니다. 저기 건축법, 국토법 이런 것도 저기는 이 법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법 하나만 입니다. 바로 징역형. 이렇게 징역형을 이 법으로만 그럼 3년에 1년에 이런 형벌을 받았을 때 자격증 빼앗긴다는 겁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지기간 중에 자 정지기간 중 우리 면허 정지되면은 차를 운전 못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격정지 먹고 또 중개업을 계속하냐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그 다음에 중개업을 아마 그런 소속 없을 겁니다. 중개업을 정지 먹어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개업을 한 경우는 여기는 정말 뺏길 만하죠. 입니다. 정말 너무하잖아요. 컨닝으로 합격한 사람 당연히 저 사람은 자격증을 가질 이유도 없을 거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했다 하다 뭘 빌려준다 그러면 가져와 그럽니다. 너보고 쓰레니까 누굴 빌려주냐 게입니다. 그리고 효도서도 따로 보낼 거요 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아예 형사적인 처벌이었는데 요 놈이 유일하게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빼앗아 올 거야 게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기간 중에 어떻게 중개업을 계속하냐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자격 취소 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격 정지를 보실까요? 꼭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자주 냅니다. 자격 정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한 문제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일곱 개. 자, 먼저 개수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님 말고 사장님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거의 더블에 가깝습니다. 13개에서 14개 정도.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저기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반드시 빼앗아 와야 된다. 근데 여기는 가벼우니까 봐줘라. 그래서 이제 행운이라고 봤습니다. 저건 무조건 절단 나. 정말 무조건 빼앗길 건데 여기는 일곱 개는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싹싹 빌면은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부터 시작합니다. 소속인데 소인들은. 자, 소인들은 확인해서 이렇게 아까자 좀 따놓으셔야 되고요. 확인 두 개. 확인해서 거래하는 것은 거래도 두 개입니다. 거래하는 것은 금지, 이렇게 금쟁이라고 해서 이제 금지행위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올해 이제 별표가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런 놈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내볼 만합니다. 나 먼저 여기는 소속입니다. 여기 이제 소속이 두 개 이상의 정말 양다리 걸치는 것은 중개업 물란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저 사장님은 어떻대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무소에 이제 또 사장님이 또 그걸 어떻게든 또 가져오려고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날 겁니다. 종문 때문에. 그입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 두 이상.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뭐 있을 때 소속, 사무소에 소속. 자, 그렇게 소속하기 어려울 건데, 일단 두 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면은,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중개보수를 많이 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전에는 갑사무소, 많이 준다는 사무소는 또 을사무소, 이러면서 아니면 계약 있으면 또 다른 사무소에다 막 맡기고 해서 중개보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봐. 그러면 자격정지고 여기들 1년이나 지옥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이 가해집니다. 해보라고 합니다. 교도소까지 보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장등록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은 했습니다. 근데 등록하지 아니야. 등록하지 아니야. 인장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사용. 그러니까 저기 등록은 A인데 자, 등록은 A로 해놓고 B로 막 B나 C를 요걸 사용하고 그러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문장은 안 바꿀 건데 인장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확인 설명을 요 확인 설명을 자, 설명을 이제 하지 않거나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근거 자료를 자, 근거 자료를,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매수인은 정말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재지 면적 보여주고 정말 소유권자가 맞는지 보고. 그래야 안 준다고 내가 살게. 막 대출 있는데도 얘기 안 하고, 안 할 사람 없겠지만은 보여주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근저당, 전세권,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떠안고 가니까 물건이니까 민법 배웠잖아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아닙니다. 서명 미일. 그러니까 이름을 다, 여기 이제 다 써놓을 거니까 서명 민. 그리고 뭐를요? 말인. 정말 다 써놓으면 이름 쓰고 도장꽝 두 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보실까요? 우리 거래계약서도 이제 소식만 바뀌었는데 여기도 서명 및입니다. 서명 및 사장님이 작성해 놓을 거니까 그리고 주지도 않으니까 보관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작성이나 시험문제 유사하게 나와봤습니다. 자 교부는 작성할 의무 자체 없고요. 사장님 주지도 않아. 물론 이제 사장님 귀찮으니까 네가 한번 써볼래?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존을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보관. 아예 서식 주문정만 안 될 거고요. 정원이 나중에 옆에다가 또 사무소 차리고 고객 다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자, 보존하지 않았을 때. 자, 그리고 계약서도 이제 함부로 그냥 사무소에다 넣어놓으시고 열쇠 같은 거 없으면은 다 나중에 막 휴대폰으로 다 찍어놓을 겁니다. 나중에 영업하려고 고기 빼앗아가려고 그니까 관리 잘못하면 우리 사장님이 잘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성기 보조는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종업원은 구경도 못 해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의무 없다. 그니까 이름 쓰고 도장 꽝만 그것도 업무를 수행했을 때입니다. 자,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오히려 서명 및 날인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안내하고 설명도 하고 이랬을 때 이름 쓰고 도장꽝을 하라는 겁니다. 요거 자꾸 내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재가 뭐게입니다. 다 제재가 있는 게 아니요. 게입니다. 그다음에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합니다. 우리 방송에 맨날 나옵니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근데 다운계약서는 처음에는 좀 좋을 겁니다. 취득세 적게 낸다고. 근데 차익이 커지면은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그냥 몰려올 건데 양도세 6에서 40입니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얻어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업계약서 자, 금액을 오히려 올려놓으면은 세금 그 금액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요. 세금 낼 때는 그렇게 많이 또 안 냅니다. 취득세는 지가 커봐야 4%입니다. 우리 배워보니까입니다. 오히려 업계약서가 현명하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 오히려 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막 높게 써달라고 5억인데 7억을 써달라고 나중에 세금 적게 내려고 그입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둘 이상 자,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뭐 했을 때 작성했을 때에는 여기는 정말 거짓이라고 자격정지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자기가 쓰기 싫으니까 종업원한테 네가 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써줘 그러면 못 쓴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쫓겨난 데니까요. 결혼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쟁이 매매업 등에서 이제 여기 쪽에서 매매를 업을 했을 때 매매 알면 뭐 초과 판단 하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쭉 해서 금쟁이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또 늘어난 것도 있고 하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까지만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업무 방해 열 번째는 이제 거기는 일반인들 우리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이제 3개월인가 아까 봤습니다. 3개월, 3월은 4개, 4개.
요것도 안 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한 두 번은 내봤을 겁니다. 그리고 6월. 자, 6월이 이제 큰 놈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새해에게. 자, 그래서 이제 6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중소속 느낌이 오죠. 이중소속은 이걸 깎아 죽었냐고 6월입니다. 안 깎아죠. 6개월 풀로 그냥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장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 둘 다 3월. 그 다음에 거리 가서도 서명 및 날인까지만 여기까지만 3월이고 그 다음 이제 요 거짓 문장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국가가 봐줄까요? 안 봐주겠죠. 입니다. 6월. 그래서 이제 저 꼭대기 있는 놈하고 제일 아랫놈. 근데 아래도 이제 거리 계약서나 확인설명 서명 및은 서명 및 날인은 그렇게 안 커. 기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지인. 금지했는데도 하네. 그럼 정말 국가한테 맞짱 뜨냐고 계속 그럴 거냐고 해서 안 봐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감정 쌓였을 겁니다. 금지했는데 하네. 게입니다. 국가도 기분 안 좋네. 고스란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개월, 6개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작년도에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아예 언급 안 하면 꼭 그 다음번에는 바로 또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저거 이제 6개. 자, 그 다음 이제 6월하고 3월. 올해 별표를 꼭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제가 이제 딱 두 개. 이 두 개가 이제 작년도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작년도에 나온 거. 해서 이제 곧 문제를 두 개를 딱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요.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자격정지 한번 찾아봐 박스에다가 한 네 개 주고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약간 큰 것 같습니다. 이제 28회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도 이제 30회 때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 중개사 예금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 그 문제구나. 입니다. 자격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뭐 자격 취소가 있거나 그다음 소인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게 있거나 그러겠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1번 보실까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이게 무슨 제재가 있을까요? 라고 그냥 문제가 그냥 너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저 내부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상당히 또 고민도 괜히 또 했었을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1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은 제재가 있을까요? 아까 거짓하고 지금 동일한 그랬으니까 이건 뭐 부합하고 동일하니까 이게 무슨 제재가 있나? 자, 이런 건 좀 너무 엉뚱했습니다. 그입니다. 자, 거짓 문장은 좀 다른데 자, 먼저 첫 번째 고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 그랬으면 거짓이라고 나와서 문제가 될 건데 부합한답니다. 그냥 3억짜리 3억이랍니다. 동일한 거래가스를 내부를 작성했대요. 야, 물론 약간 많이 작성하긴 했습니다. 세 분만 작성해도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 네, 내부를 작성했다.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뭐 거짓이지 뭐 부합하는 거래계약서 그리고 그거 뭐 잘못 작성한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쉽게 이상한 게 나왔는데 자, 이게 너무 쉬우니까 왜 또 정말 1번이 맞나? 라고 아마 약간 의심을 좀 했었을 겁니다. 1번은 정말 아예 1번은 문제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냥 동일해요. 거래계약서 작성 잘했고 부합한대요. 요거는 거짓이 아니니까 문제 될 건 없다는 겁니다. 부합하지 않는 그랬으면 문제가 됐을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기는 해당하지 않았고요. 그럼 여기 애매하면은 2번부터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 나왔네. 저 별표 6개월에 자,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중경 문란으로 1학년 일반의 제재까지도 있습니다. 들어갔고요. 별표 6개월로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봤죠. 요 거짓 나온 거 보니까 1번하고 비교가 되네요. 자, 거리계약서에다가 거리금액을 거짓. 아까 우리 별표도 6개월 하면서 그 거짓을 봤네요. 자, 세 번째 요놈은 자격정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들어가죠. 걔는 문장만 길어지죠. 그러니까 요거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계속 쭉쭉 보고 계시면은 세월 다 가버립니다. 자, 등기상 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안았다. 잘못된 쪽입니다. 확인 설명 잘못했네. 보여주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여기잖아요.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대요. 여기도 제재 받쪽입니다. 확인 설명서 거리가서는 이름 쓰고 도장꽝. 자, 요거는 해야 된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제재가 맞아요. 입니다. 답은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자, 2번 같은 게 조금 더 우리 시험 문제 더 많이 가깝습니다. 자, 1번은 자, 또는 그렇게 쉽게는 안 내줄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을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문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는 거의 대부분 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좀 확 달라서 그렇지. 뭐 1번이 용어부터 2번이 중개대 사항을 막 등록 결격사유 거의 뭐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자격정지 한 중간 정도에 나올 건데 자격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뭐네요? 입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한 거 금지다. 써놓은 금방 알 건데 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우리 거짓 앞에 거짓 뒤에 있는 문장 맞죠? 여기는 들어갑니다. 별표도 6개월로 세다는 쪽에 들어갑니다. 둘 이상 하나는 3억 쓰고 하나는 4억 쓰고 세무서에는 이상한 거 들어가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가 우리 소속한테 있었나? 자, 없어요. 소속은 이름 쓰고 도장 꽝도 안 합니다. 자, 2번 볼까요? 근데 약간 애매했습니다. 나중에 뭐 거인 3명 할 때 결전할 때 업무정지에서 볼 건데 입니다. 자격정지가 아닙니다. 자, 국토교통부를 영에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속이 무슨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나요? 아니요. 사장님이.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은 사장님한테만 제재가지 종업원한테는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칠판에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있어도 전속중개계약서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세히 안 봤으면 또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전속도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속은 이름 쓰고 도장 꽝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로 뭐 나가보냐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자 그거는 사장님하고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나가서 중개활동을 하니까 했으면 이름 쓰고 도장 꽝해라. 너도 책임 가지지라고 그럽니다. 네가 설명을 잘못했네. 그러면 소속한테도 책임져야 되니까 정지 먹고 쫓겨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장님하고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지 종업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알았으면요. 답 여기 있네. 2번이라고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개는 봤는데 전속 있어요? 없어요? 약 올리니까 헷갈리긴 했다는 겁니다. 자, 2번 요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아까 확인 거래 그대로 보이네요. 성질 정확하게 문장을 안 바꾼다고 했습니다. 중개도 상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별표는 그렇게 안 쓰다는 3개월로 봤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또 거짓 나오네. 별표 6개월짜리 쓰다는 거 나오네. 자, 그러면 작년에도 올해도 또 나오겠네.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했을 때 맞죠?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놈 그리고 6개월 여기 있네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다가 자, 바로 소속 공인사로 소속된 경우 오후만 되면 밥 먹고 꼭 옆집 가네. 그러다가는 1년이나 징역까지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앞글자만 따놓으면 이거 금방 딱 알겠죠. 잠깐만 1번 2번 나란히 자격정지 같은 것은 계속 지금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가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시간 정말 두 개는 나올 건데요. 세 번째 요 절대적은 거기다 별표 세 개를 꼭 넣으실까요? 별표 세 개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요것도 앞에다가 이제 계속 저 앞에 1회부터 써놓으면 저기 아주 몇 줄을 그냥 다 써놨을 거면 그냥 매년 나와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가 이제 31회가 될 거니까 내년도 교재 받으면 받고 싶지 않겠지만 받으면은 31회라고 또 써져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등록 취소 보실까요? 38조인데 38조 그리고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이걸 절대적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니면 뭐 필수죠. 또는 절대적. 그러니까 이거는 8개 무조건 아예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팔딱팔딱 뛸 겁니다. 8개. 자, 벌써 이제 개수가 4개, 7개, 8개, 좀 있다가는 11개. 막 쌓이면은 엄청 헷갈립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좀 이따 이제 뭐 정량결사소득 제가 번호도 적어드릴 겁니다. 한번 첫 번째 가로 1번 보실까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뭐 했다고요? 사. 거기는 사에다가 동그라미니까 사망. 오히려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이 뭐 했을 때? 해산을 했을 때 사망이나 해산을 하면은 그럼 사망하신 분 이름이 있으면 되겠냐고
그죠? 의미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할까요? 청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돌아가셨는데 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요 하고 다시 주무시냐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청문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그리고 사람한테 준 등록이니까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등록도 죽으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소멸은 돼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등록 취소를 합니다. 사망 그리고 해산. 그리고 법인은 여기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해산. 돈 없어서 쫄딱 망한 거. 그럼 사무소도 없어지고 아주 공중분해 됐을 겁니다. 해외예산. 우리 재건축, 재개발도 청산하면서 완전히 다 끝날 때는 다 끝낼 때 청산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 청산하고 비슷합니다. 해산한 경우. 그리고 1번 저 끝에다가는 청문하지 않는다. 그냥 청문 X도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아래 설명에 청문 정말 없습니다. 청문 안 해. 그러셔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생각해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망해산을 찾으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거짓. 여기는 거짓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좀 더 마지막에 여덟 번째 최근 거짓 할 때 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3학년 3반에 가면 또 거짓 무거운 줄 할 때 그 거짓 볼 겁니다. 여기저기 정말 다 있습니다. 분이 안 풀리나 봐. 맞습니다. 거짓 것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면은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하겠죠. 좀 문장 보면은 거짓으로 등록했는데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아까 컨닝으로 합격한 거하고 비슷하네. 여기입니다. 여기도 부정 나오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는 부정으로 등록이네. 아까 부정으로 취득이네. 당연히 절대적이라는 거 뻔히 맞을 겁니다. 이건 정말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봐주고 형사적인 처벌을 또 얼마라고요? 이 법상 제일 무거운 3학년 3반으로 자, 분풀이 아주 단단히 합니다. 그 정도로 형사적인 처벌로 보너스를 또 가하겠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절대적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여기는 결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 결하면은 중결을 어떻게 하겠냐고 계획입니다. 그럼 하지 말어. 자, 대신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는요. 이거는 등록 취소하고 뭐 3년하고 관련이 있거냐고. 자,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씩 낼 때가 있는데 피성년 후견이, 피안정 후견이 3년 지나도 정신 이상한 사람이니까요. 정신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3년하고 관련 없겠죠. 등록 취소 했는데 아니면 또 반대로 이제 3년 안에 정신을 또 챙겨왔습니다. 그럼 등록 신청도 가능하고 여기는 그때그때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우리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근데 복권은 빨리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3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면 3년 갈 건데 3년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을 지금 딱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도 자, 형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집행을 끝내고 나와도 거기도 뭐 가석방 또는 무기징역 이런 거 있다 보니까 3년하고 똑같이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심하면 5년도 있고 이러니까 3년하고 관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그 다음 이제 자, 벌금형 여기는 선고 그 후에 등록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등록 취소부터 다시 3년 안 가니까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선고되면은 취소가 아니라 벌금 낸 때가 아니라 그 소리입니다. 자, 심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사원이 결거사유에 해당돼도 나중에 2월 이내 해소하면 되니까 자, 3년과 관련은 없다. 이런 소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번째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뭐를 했을 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여기는 개설 옆에 등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소등. 그러니까 여기 소등이라는 게 생각이 좀 잘 나야 됩니다. 누가 풀 것 때 정량이 어떻게 목숨 걸을 때 결사적으로 결사 소등할 때 그 소등이 좀 생각나야 됩니다. 그럴 때가 등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안 물어보실까요? 뭐 내용을 안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다른 개업공사의 소. 여기는 소에다가 동그라미 놓을까요? 저 뭐 5번, 4번 나란히 소등 보이죠? 소등. 불 것 따네. 라고 소등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된 경우는
여기가 이제 우리 종업원이 아니라 사장님이 양다리를 거친다는 겁니다. 꼭 오후 2시만 되면 우리 사장님이 옆집 가서 근무만 해. 자, 그 주변에 가봐야 저 사람이 사장님이라는 거 아니니까 종업원 써주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자, 신고하다 보면요. 저 사장님은 사장님인데라고 드러납니다. 자, 이론적으로만 성립하지, 요거는 현실적으로는 아예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무소 두고 어디 사무소 가서 종업원 행사를 하냐고 게임다. 간첩도 아니고 법인의 임원사원이 되면은 여기도 등록취소를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등록 무조건 빼앗깁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1년 이하 징역을 또 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가해진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등록증 양도입니다. 아까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볼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그리고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죠.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라고 딱 줄이기도 합니다. 거기도 양도되어 맞습니다. 1학년에 봐 맞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했을 때 여기는 양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좀 이따 이제 정량할 때 양 그러면 양도되어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여기 정에다가 동그라미 쉬고요. 아까 자격정지였습니다. 소속은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근데 업무정지를 얻어 맞았는데도 중개 업무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먹겠지만 그러면 등록취소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자, 뒤에는 종업원이 정지 먹었는데 계속 중개 업무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업무정지, 자격정지 얻어맞은 소속을 거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너 나가 해서 아예 내보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정지 먹고 중개업. 자, 여기도 이제 첫 번째로 정량할 때 요 놈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최근. 자, 여덟 번째 우리 최근은 좀 이따가 상대적도 업무정지도 최근이 계속 나와서 요걸 속칭 최근 시리즈라고 합니다. 요 놈도 가끔씩 내가지고 황당하게 있었습니다. 자,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몇 번?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상습 범위입니다. 다시. 그러면 다시 그 옆에다가 숫자 3을 좀 써놓을까요?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업무정지를 세 번씩이나 얻어맞습니다. 완전 상습 범위잖아요. 그러면 가만 두겠냐고. 등록 취소해서 너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어. 그 소리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딱 3세판 봐주죠. 3년으로 중개 못하게 할 거예요.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여기는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는 등록 취소 절대적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241페이지 요놈 정말 꼭 매년 여기는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241.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록 취소인데 절대적. 자, 좀 이따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는 상대적도 한번 볼 건데, 등록 취소인데 절대적. 자, 절대적이니까 반드시 정말 절대적으로 8개는 정말 팔딱팔딱 뛸 건데,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냥 문제는 그냥 다음 중에서 등록 취소 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바로 이제 문제 볼 건데, 그리고 쉽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조금 어려운 이제 박스에다가 한 4개 주고 절대적만 찾아봐. 한 막 2개나 아니면 하나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박스에서 기억인지 이윤인지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약간 큽니다. 근데 등록주소 절대적은 정량이 이렇게 앞글자 좀 따놓으셔. 정량.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정량이 목숨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그 8개를 앞글자를 따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벌써 존엄하고도 헷갈리죠. 막 부정량도 하고 소인하고 헷갈리고 정량 나오면 정량은 절대적인가 자격 취소인가 막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량 결사, 그 다음에 소등. 그러니까 요 소등이 좀 생각납니다. 누가 부를 건데 정량이 어떻게 목숨을 걸었겠죠? 입니다. 목숨 걸고 불 껐다고 하더니 최근에 알아보니까 불을 끄기 뭐 불 꺼? 불 구경하고 있었더만 최근 거지.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뭐 정은 어디 갔는지 그거 이제 번호 불러드릴 거니까 좀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량 결사 소등 최근 거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정. 아까 일곱 번째였을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했을 때입니다.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자, 뒤에는 이제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자, 앞에는 본인이, 자, 뒤에는 자격정지 받은 소속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얘는 반드시 등록을 뺏어 오겠다는 겁니다. 문장 봐도 정지 먹고 중개 파는데 봐주겠냐고 그럽니다. 너 같으면 시장님이라고 하면 봐주겠니? 그럴 겁니다. 못 봐주죠. 당연히입니다. 정지 먹었으면 근신 할 거지 중개물을 또 하냐고 들이대냐고 그럽니다. 저기도 있더만 자격 취소도 저기 보면 네 번째 나올 겁니다. 거기는 자격 취소, 여기는 등록 취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양도, 그 다음에 대여한 경우, 양도 대여한 경우입니다. 그럼 저기 우리 자격 취소도 양도 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하여튼 뭐 분류주면 자격증 빼앗아오고 등록증 빼앗아오고 절대 안 봐주고, 그리고 이런 거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50만 원씩이나 받아요.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해야지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앞에하고 똑같은데 성명 또는 상호를, 상호를.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안 쓰고 딱 요놈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성명이나 상호를 그리고 사용하겠다입니다. 내 거 써보자. 같이 써보자. 사용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뭐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 등록증도 없는 사람한테 같이 쓰자. 그 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내 성명, 내 상호를 사용해보라고 사용하게 한 경우도 빌려준거나 똑같게 쪼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좋게 같이 공유하는 거고 나란히 같이 쓰는 거고, 여기는 양도되는 완전히 주고 지는 안 쓰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요놈도 양도되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뭐 같이 쓰는 것도 일부는 다른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것도 빌려주는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결격사유에 해당, 해당하는 경우인데, 결격사유 12개 중에서 약간 빠지는 것도 좀 있으니까, 뭐, 미성년자, 피안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등록주소에도 3년하고 관련은 좀 없다. 겨누셔야 됩니다. 뭐, 미성년자 18, 그러면 한 사람만 더 먹으면 중개파겠네. 18 등록취소가 됐어도 1년 후면은 여기는 풀려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 그리고 사망도 그러겠죠. 사망한 사람이 3년 후에는 관을 열고 나오십니까? 이러니까 요 등록취소 사망도 3년하고는 아예 관련 없습니다. 천년만년 거겠지. 그러니까 사망이나 해산. 해산이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말 청문할 이유 자체가 없겠죠. 3년, 여기는 청문할 이유 없고. 그리고 등록 취소할 건데, 뭐 3년 경과되면, 이런 소리하고 전혀 관련 없겠죠. 뭐 3년 경과된 후에는 중개 판단에, 뭐 돌아가신 분이 3년 후에 들어오시냐고, 돌아오시냐고. 그리고 해산도 마찬가지죠. 3년 후에도 돈 없어 그러면 계속 중개 못할 거고. 근데 돈을 당장 챙겨서 사무소 얻었네. 요 해산은 제재가 아니니까 3년 안에도 얼마든지 등록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등록.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중소속, 상대적이요, 절대적이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둘 이상, 뭐 사장이 그렇게 하라고도 않을 겁니다. 내 사무소 신경 쓰는 것도 내 사무소 그럼 망할 건데, 자, 두 개 이상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막 소속하거나, 부칙 같으면 중개보존으로 소속하거나, 양다리 거치는 거 반드시 뺏어와.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중등록입니다. 자, 이중,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중개사무소. 그럼 이제 저기 서울다가 하나 하고 대전다가 등록 하나 하고 두 개 다 빼앗기고 1년이나 징역 얻은 것 같습니다. 사무소. 여기는 아마 모르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전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라고 말려줄 겁니다. 사무소를 둔 경우도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그 다음에 등록을, 등록을 한 경우도 여기도 이중 등록인데 둘 다 빼앗아와. 그리고 이제 여긴 정말 1년이나 지옥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이 있습니다. 딱 8개 중에서 딱 4개 반입니다. 이놈도 1년이나 지옥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고 분이 안 풀리니까 교도소도 보너스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하고 행사적인 형벌은 약간 다르니까요. 뭐 또 때린다 또 때리진 않습니다. 저 종류가 좀 다르니까 등록 취소하고 분 안 풀리니까 교도소 보내. 아마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요 최근 1년에 좀 이따 계속 나옵니다. 1년 이내에. 먼저 2회 이상, 정말 이렇게 상습적으로 받을 사람 거의 없을 건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가 별거 아니니까 자꾸 업무정지로 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요? 딱 3세 반, 3회에. 또 다시 또 업무정지를 얻어 맞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건데 업무정지가 무슨 취미이냐 그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갑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2020년 정도에 한 1월 3일 정도에 업무정지를 한번 얻어 맞았습니다. 3개월 동안 놀더니 그다음에 나중 한 5일 정도 되니까 5월 10일 정도에 또 업무정지 또 얻어 맞습니다. 또 한 3개월 정도 놀더니 나중에 한 11월 되니까요. 11월 되니까 10일 정도에 또 업무정지도 맞았습니다. 자 이러면 정말 1년 동안 업무정지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러면 이렇게 업무적이 계속 얻어맞는데 계속 어떻게 더 이상 봐주겠냐고 합니다. 세 번이면 등록취소 되면서 절대적인 중개업을 3년 동안 못합니다. 자, 이러면 업무정지 안 받아야지. 두 번이면 아주 초긴장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1년 넘어가면 1년 안은 아니었으니까 괜찮을 거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11월 넘어서 저기 이제 2021년, 한 2월 10일에 업무정지 그러면 1년 안은 아니니까 거기는 등록취소는 안 할 거고요. 상습법은 아닐 건데 1년 이내에 계속 업무정지 얻어맞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취소 할 거예요. 우리 상습법은 형벌에서도 크게 처벌합니다. 여기도 크게 처벌할 거예요. 요 소리입니다. 그 밖에 이제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여기는 거짓, 그러니까 이중 등록 그나마 1학년인데 요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학년 3반.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매년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요놈은 항상 나올 거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쭉 1번 이렇게 막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5번, 6번, 이제 7번 딱 8개니까 8번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번호를 한번 이제 앞에다가 이제 요놈은 네 번째 나와, 아까 결사할 때 이제 요놈이 네 번째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놈은 거지, 요놈 이제 가장 마지막에 2번이 거진 맞잖아요. 여덟 번째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세 번째는 정말 세 번째 나올 거고 게입니다. 자, 결전할 때 요 결이 요 세 번째 나오잖아요.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은 여섯 번째 나올 거고, 요놈 이제 다섯 번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이 두 번째 나올 거고, 요놈이, 요놈이 첫 번째. 자, 일곱 번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요놈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바로 일곱 번째라고 해놓으시면은 요 번을 찾아가시면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정량할 때 정 여기 있고 양도는 여기 있고 정량, 그 다음에 결사, 그 다음에 최근 하면서 이제 최근, 아까 보셨던 이제 결사, 여기서 이제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그 놈이 거기 여기 모두 보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여기 소득 나란히 나올 거고, 나란히 나오고 최근,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최근, 거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거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 옆에 이제 243페이지는 한번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27회 때 나왔던 거, 25회 때 나왔던 거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놈이 괜찮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